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만 큰 무리가 예수께 나온 것을 보고 빌립이나 여러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이 빌립이나 또 이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들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들의 신앙 상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과 신약 두 정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이 어린아이가 그 복음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장성한 자들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많은 무리들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들에게 바로 잔디밭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위에 이 잔디밭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디밭은 어떤 풀밭입니다. 양들이 논이는 곳이죠. 양들의 머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 잔디밭은 시편 23장에 보면은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양들이 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잔디밭에 앉아있는 그들이 양들이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말하면 그 쉼을 얻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묻고도 많이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죠. 항상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주워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져서 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에게 양식에 필요한 말씀들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에 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보리떡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이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고기는 신앙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대로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다르다는 얘기죠. 율법은 정해져 있지만 이 복음, 사랑은 그가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릇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전다 주스모하니까 12광주에 찼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산으로 다시 혼자 올라가셨다 그렇게 하겠는데 이 산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바로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두 마리 5천 명을 먹여도 남은 그 광주리에 가득 차가 있는 그 물고기와 이 보리떡 남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시고 안 계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열두 제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 광주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교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주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열두 광주리에 남은 것을 두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본문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나누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병든 영혼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하고 명령하고 가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누어줬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